I haven't known you long, but already you're the strongest person I know. You're out your mind and you're insane. I'll never claim to know what's in your brain. You've been through so much, so I'm sure you'll make it through this too. God damn it, please take everything. Won't be so good so soon.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여기가 관리동인 것 같아. 왜 관리동인가? 저희가 화장실 개수대 분리수거대. 저희 개수대 안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대요. 여기가 단독 사이트. 일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산책로고. 올라가는데 애들이랑 산책을 하러 가자. 일로 가는 짧은 산책.
그리고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타이어콘. 옥수수로 만든 천연 착화제. 이게 불이 엄청 잘 붙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또 물건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뭘 빠뜨렸죠? 얘네 하나세나 해먹을 빠뜨리고 왔습니다. 어쩐지 그지? 네. 차가 자리가 많더라. 그냥 반 넣고 파이어콘! 파이어콘 위에 장작도라고 했어. 야, 얘 먹는 거 아니야? 얘 진짜 옥수수다. 어, 옥수수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어, 와. 알코올 냄새 나지? 소주 냄새. 냄새는 왜 맡아? 와, 진짜 소주 냄새 난다. 대박, 소주 냄새. 손 너무 깊이 넣었어. 얘를 좀 넣어가지고 깊숙이 넣어야겠다. 네. 에이씨, 너무 더. 일단 세 개만 넣어볼까? 아니? 네 개? 어. 장작을 넣고 하고 하고 조그만한 장작을 이렇게 넣어서 불을 붙여야겠다. 고체연료 안 넣어도 되나?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저게 착화제라서. 아 근데 여기 보면 고체연료도 이 위에 올리라고 적혀있거든. 아. 대박 성냥 붙여주세요. 어? 아 그렇게 하면 꺼지지. 불을 붙여놓고 던져야지. 와 진짜 잘 붙는다. 신기하다 그지? 엄청 잘 붙네. 와 색깔이 특이하다. 대박 신기. 또로로 어 큰 장작도 작은 장작. 제자과 더 신탄한 팀이다. 오, 차가. 아, 뜨거운 물 엄청 잘 나오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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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백숙, 삼계탕. 어? 닭만 먼저 하기엔 또 닭이 너무 커서 안 돼. 큰일 났네. 냄비가 작은 편이 아닌데. 엄청 편해. 파를 넣고 대추를 넣고 마늘 그리고 양파는 좀 크게 넣을게요. 네 좋아요. 원래 대충 때려넣고 하는 거야. 그치 삼계탕 약간 이런 맛이지. 많이 썰지 않은 느낌.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무언가요?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따로 있죠. 뭔가요? 비밀입니다.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 생활의 달인, 뭐 생생정보통 같은 느낌. 맨날 아 저희 집만의 비법이라고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약재를 넣으면 제일 좋긴 한데 저희는 쌍화차를 끓였습니다. 아니 그 마트에서 파는 쌍화차 넣어도 되는데 집에 쌍화차 끓여놓은 게 있어가지고 짜잔 쌍화차 끓여왔어요. 이게 뭘 넣고 끓였냐면 작약, 당귀, 천궁, 대추, 생강, 계피, 숙지황 10가지를 넣고 집에서 오크에다가 달였어요. 근데 이거 진짜 쌍화차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어, 진짜 쫀다. 저 쌍화차 좋아하거든요. 근데 쌍화차 이거 다 넣으면 좀 다 넣죠. 안 돼, 안 돼. 오, 안 다치는데요? 이거는 콤팩트 캠핑 포트 1.2L짜리래요. 오 여기서 진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근데 저희는 반합이 있긴 한데
여기다 우유 데워 먹으려고 샀는데 뭐 생각보다 크다. 그지? 어? 집도 있다. 어, 가방도 주네. 키울 수도 있네. 오잉. 오늘 여기다가 이제 애들 음식 해주려고 합니다. 가격은 좀 저렴했어. 이거 15,000원. 그지? 귀엽다. 집에서 다져왔는데 이거는 뭐 넣었지? 이거는 브로콜리, 이건 양배추, 이거는 당근, 이거는 단호박. 이제 기다리면 되나요? 네. 숨이 확 죽었다. 이제 좀 식혔다가 먹여야겠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 안녕. 털이 이렇게 자라서 코가 되게 쬐끔해 보여. 새는 어디 올라가 있어? 이 냉장고에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 응? 여기가 편해요? 여기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 응? 밑에 뭐, 평평하긴 평평하다. 여기 왜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 가방에. 진짜 작긴 작다.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 거지. 이거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갈까? 응? 닭이 너무 커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탄 냄새는 안 돼? 고구마가 탄 냄새인가? 어, 고구마 빼다가. 나도 고구마 탄 냄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오늘 술은 참나무통 맑은 이슬. 던져주세요. 짠. 와. 잘 익었다. 진짜 한약재를 가득 머금은. 와. 색깔부터가 왜 그 산 속에 있는 가든? 계곡에 있는. 어, 한 뭐 6만원짜리. 어. 와. 좋나? 집에서 불러 왔는데, 우와. 원래 뻑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부드럽다. 잘 익혔지. 아, 진짜 확실히 캠핑장에서 먹는 이 요리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맞아. 진짜 그냥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맛있어. 맞아. 엄청 끓는다 저거.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저 왜 똑같은 젤리인데? 이거 오래 끓여서 그런 거야. 약간 오늘 쌍화차도 적당히 들어간 것 같아. 와, 와, 와. 우아를 부르는 맛이야? 엄청 뜨거워. 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먹으면서 해장하는 기분이야. 어, 진짜 따뜻하다.
저는 추워서 코코아를 타 먹을 거예요. 좋아. 맛있겠다. 단내가 펄펄이네. 그만 넣어. 진하게 먹을 거야. 우유에 타 먹어야 맛있는데. 괜찮아. 아, 좋다. 시장에서 파는 그 칼국수 냄새 안 나. 응. 멸치 칼국수. 아침에 간단하게 이런 게 짱이네. 응. 추우니까 확실히 국물 요리가 좋아. 뷰가 좋아요.